안녕하세요. 매일식물입니다. 오늘은 흙갈이를 통해서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저희 집에 1년 동안 성장을 멈춘 멜라니 고무나무가 있어서 오늘 흙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반적인 배양토에다가 여러 가지를 좀 섞어보려고 하는데요. 배수를 잘 돕기 위해서 펄라이트, 질석이랑 그리고 훈탄도 평소에 이렇게 수분을 머금었다가 부족할 때 이렇게 내보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것들을 섞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배수층에다가는 마사토를 조금 깔아주려고 합니다. 분갈이를 한번 하고 나면 1년 동안 그 양분이 다 빠져나가서 좀 성장하는데 필요한 양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. 흙갈이를 해주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지켜보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매일식물입니다. 한 두 달 전에 흙갈이를 해줬던 멜라니 고무나무의 근황인데요. 이 고무나무가 원래 이 밑에 이렇게 더 길게 있었던 걸 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얘를 따로 뿌리를 내린 그런 상태예요. 그런데 이게 중간에 뿌리가 잘리다 보니까 흙에다 심어줬는데도 계속 새순이 안 나고 한 1년을 있었거든요. 흙갈이를 해줬더니 이렇게 새 잎이 되게 작은데 두 개가 났어요.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오래간만에 보는 거기 때문에 되게 작지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작게 나는 잎은 약간 가지에서 잎이 정말 처음에 새로 날 때? 그때 이렇게 작은 잎이 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다음에는 얼마든지 또 잎이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잎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